사람은 다 자기가 맡은 본분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본분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지 않고 말이죠. 양아치처럼 뒷골목이나 돌아다니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 본분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멸망이 따라온단 말이지.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에 그 자기가 맡은 본분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재난이 오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맡은 본분을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오느냐? 자신에게 온단 말이에요. 선장이라든지 이런 항해사라든지 선원들이 살려고 자기의 본분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사는 길인지 알았는데 결국 죽는 길이다. 일평생을 어쩌면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다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가 맡은 본분이 있듯이 또 그 본분을 바로 행하지 않으면 멸망이 오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이 있어요. 아무나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 뭐 하겠어요? 일평생 아무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살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아도 이렇게 불 가운데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걸 강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본분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걸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 새 계명은 뭐냐? 두 계명으로 압축을 해서 주셨다.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위로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는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또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떻겠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일평생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찬송해 가지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성경만 읽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본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소금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아무 짝에 쓸모 없는 러비시가 된다. 러비시. 내가 가장 즐겨쓰는 러비시가 돼. 갖다 버려야 돼.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둘째는 오늘 이제 빛이 되라. 너희는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빛이 뭐예요? 빛은 또 빛의 사명이 있단 말이야. 소금은 맛을 내는 거고 빛은 뭘 해야 된다? 비추어야 돼.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단 말이지. 빛이 만약에 빛을 안 내면 그것도 전등이 빛을 안 내고 못 쓰는 거면 그건 누가 그걸 갖고 다니겠어? 러빗이 아니야. 러빗이 비 내다가 버려야지. 마찬가지야. 빛인데 빛을 바라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짝에 쓸모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해주는 게 이게 빛의 사명이라는 거. 한번 빛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불을 한번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 다 자겠지.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뭐 푹 주무시겠지. 이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자 이게 빛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정말 빛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뭐 다 있지 않겠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 빛은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빛은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벌써 뭐 한 거의 한 30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 나는 그때 일을 잊지 못하겠어. 1월달에 얼마나 추워요. 1월달에 차를 몰고 대관령을 넘어갔는데 거의 뭐 그때 시간이 밤 10시가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도 지금 잘 몰라 대관령 요새 고속도로 쫙 뚫려가지고 거의 평지야 요즘은.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길을 뚫어놨는지 대관령을 넘는데 그냥 이게 고속도로 평지야 평지. 그런데 대관령 길이 있어. 구도로가 있어. 아주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아 내가 대관령을 넘은 게 아니다. 실수했어. 소리. 한계령을 넘어서 한계령. 한계령을 넘어가는데 이 1월달이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차가 이렇게 승용차가 흔들흔들흔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밤 10시가 넘어서 대관령 꼭대기를 간신히 넘어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라이트가 다 꺼져버렸어. 불이 나가버렸어. 그 한밤중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때 뒤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그 신혼부부가 타고 있어. 신혼부부 신혼여행을 가는 길. 내가 군대에서 그 부대 장교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걸 도와준다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같이 가는데 이 신혼여행 첫날 밤도 못 보내고 죽을 뻔했잖아. 그 산 꼭대기에서 라이트가 딱 나가니까 한 발짝도 안 보여. 여러분 그 어두움이라는 게 도시의 어두움하고 그 산속의 어두움은 차원이 달라. 바로 앞이 안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뭐 요즘같이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 밤새도록 거기서 뭐 날이 밝을 때 기다려야 될 상황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나갈 수도 없어. 막 워낙 바람이 세차게 부으니까 날려갈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트럭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짐을 싣고 이렇게 한 대씩 가끔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해서 맞아. 저 트럭을 바로 뒤에서 붙여서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트럭 뒤를 따라가는데 진짜 1분도 못 따라가겠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 트럭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할 수 있는 길이 뭐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정비 기술이 휴저
이게 휴즈가 나갔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 본넷들을 열고 휴즈 박스를 찾아서 뭐 스페어 휴즈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빼가지고 바꿔 봤단 말이지. 이렇게 그 헤드라이트하고 이렇게 휴즈를 바꾸다 보니까 아 라이트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냥 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샹라이트라고 있어. 이 샹라이트 영어로 말하면 하이빔이라고 그래. 멀리 비춰주는 응? 이 바로 앞에 비춰주는 거는 로우빔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차에나 보면 라이트가 두 가지가 있어. 어? 여기 운전해본 사람은 알란가 모를란가. 이게 차가 고속으로 갈 때는 이 라이트를 이렇게 상향등이라고 그래. 상향등. 이 한국말로 하향등, 상향등. 왜냐면 이 차가 속도가 빨리 가면 멀리 보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빛이 멀리까지 비치게 라이트가 그렇게 비춰. 이 가까운 데 갈 때는 이 라이트를 이렇게 밑으로 비치게 하향등을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도시에서는 시내에서는 또 상대 앞에 차가 올 때는 절대로 상향등을 켜면 안 돼. 왜냐면 상대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차가 오면 이 고속으로 달리다가도 앞에 차가 나타나면 다 이렇게 예의상 라이트를 밑으로 내려줘요. 하향등을 안 하면 상대가 보이질 않는다. 근데 참 기적적으로 이 상향등, 이 하이빔이 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신히 내려서 속초까지 내려가가지고 말이야. 정말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명과 직결됐다는 것을 내가 깊이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빛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다. 빛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준단 말이지. 어둠 속에 누가 내 길을 인도해 주겠어. 빛이 아니면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배도 그래. 배도 뭐 요새는 뭐 다 최첨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정해 놓으면 가지만 옛날에 배들은 전부 다 등대를 보고 찾아가는. 그래서 이 등대들이 있단 말이지. 등대 불빛을 보고 아 절로 가야 되는구나. 비행기도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요즘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발전을 해도 활주로에 등이 들어오지 않아 비행기는 착륙을 못해. 활주로 빛을 보고 비행기가 착륙을 한단 말이지. 이 세상의 빛도 우리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 영혼을 인도해 줄 빛은 얼마나 중요하겠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세 가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첫째는 자연적인 빛이에요. 자연적인. 이것은 뭐냐면 이 자연적인 빛의 뿌리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떠서 이 세계를 밝혀준단 말이지. 태양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태양의 빛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단순히 아 태양이 우리를 그냥 밝게 해주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태양은 모든 생명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양의 빛이 없으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 태양 빛 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 요새 보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이 병이 걸리는 원인이 뭐냐면 비타민 D가 부족했어. 걸리는 병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 비타민 D는 오직 어디서 만들어지냐? 태양빛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무조건 햇볕을 쬐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20분 정도는 햇빛을 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햇빛이 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부러 안 쬐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이거. 현대인들은 햇빛 쬐면 얼굴에 김이 낀다고 말이지. 그 얼굴에다가 선크림을 떡칠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양산을 들고 이 생명과 직결된 빛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많은 병이 유발된다. 여러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병이 유발되느냐 이게 충격적이야. 첫째로 대사증후군이 걸린다고. 이 대사증후군의 대표인 게 뭐야? 고혈압과 비만과 고지혈증 이런 것도 다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오는 원인이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빈혈이고요. 빈혈이고 또
육체 외에 마음에까지 병이 온다. 마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긴다. 우울증. 요즘 약간 우울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이 애들은 빛을 많이 쬐야 돼. 어? 열심히 해가 나오면 돌아다녀. 모자도 쓰지 말고 선글라스 써야 돼. 눈을 버리니까 빛을 쬐야 돼. 그리고 보니까 구루병도 걸린다. 구루병. 나 이게 구루병이 뭔가 했더니 이 구루병을 이게 한국말인데도 이걸 잘 몰라.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혹시 구루병. 어? 한들이 너 왜 오늘 또 뒤에 가 있어? 야, 맨 앞자리로 와. 너 거기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야? 맨날 졸면서 왜 뒤에 가서 얘기해? 앞에 안 돼. 자, 구루병이 뭐야? 오, 그래. 졸면서 그건 잘하네. 되게 유식하네. 이 구루병은 뼈에 발생하는 병이에요. 뼈가 이렇게 곱게 자라질 못하고 이 영양분이 부족하게 이렇게 주로 이 O자 다리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머릴 때 선천적으로 그렇게 엄마가 너무 많이 업어줘가지고 이래 O자가 된 애도 있지만 이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이런 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적인 빛 우리가 왜 제가 이제 왜 여러분한테 자연적인 빛을 이야기하면 이 빛은 다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 소리야. 빛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 만약에 이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들 다 죽어버려.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1년 동안 죽도록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한 15일만 햇빛이 안 떠버리면 그 곡식들이 다 러비시가 돼. 이게 알이 이렇게 차질 않는 거야. 다 못 쓰게 된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가을 햇살이 굉장히 따가워요. 여름 햇살보다 더 따가워. 따갑기도. 왜냐면 이게 이 마지막 열매들을, 과실들을 있게 만드는, 여물게 만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태양의 빛, 이 빛도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빛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빛이 있어요. 자, 인간이 만들어낸 이 인공적인 빛, 이 지음이 형광등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 하물며 이 인간이 만든 빛도 굉장히 중요해. 수술할 때 만약에 정전이 돼버려서 빛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것도 사실 생명과 다 직결된 것들이라 이겼어요. 인공적인 빛도. 인간이 만든 이 하찮은 빛이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영적인 빛이 있다. 영적인. 이 빛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내적인 바로 양심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송두리째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이 빛이 바로 영적인 빛이다. 이 빛은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이에요. 이 영적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진단 말이지.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야. 이 영적인 빛의 효력이. 이 빛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이 밝음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선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거든. 하나님 바로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으로 온 우주가 다 창조되고 바로 이 생명의 빛은 바로 말씀의 진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 생명의 빛 속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 여러분 이 얼굴은 마음의 표시예요.
참 너무나도 신기해. 이 얼굴은 마음의 표시야. 내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기뻐. 내 마음이 슬프면 얼굴이 알아서 슬퍼져. 내 마음이 진실한 사람 얼굴에 진실함이 보여 이렇게. 그런데 내 마음이 악하면 얼굴에 악함이 보여. 참 그 신기한데. 이 잘생기고 못생긴 그런 차원이 아니다. 못생겼는데도 굉장히 은혜롭고 그 아름다운 그런 얼굴들이 있어. 근데 생긴 거는 그냥 번지리하게 생긴데 보면 아주 얼굴이 보기 싫어. 그냥 신경질적이고 악이 가득 차고 막 거짓, 교만, 윗선 이런 게 가득 차. 옆에 얼굴도 안 쳐다봐. 그게 갑자기 또 표정을 그렇게 어거지로 바꾸고 그러면 자, 우리 마음속에 심령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단 말이지.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지배해버려. 바로 그리스도와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내 속에 모든 죄와 거짓과 더러움들이 다 물러간다. 여러분, 빛의 반대가 뭐야? 빛의 반대. 어둠이잖아. 어둠이란 말이지. 이 어둠은 바로 무지요, 악이요, 혼돈이요, 우상숭배요, 싸움이요, 불의요, 추악이요, 탐욕이요, 시기요, 살인, 분쟁. 이 어둠에 속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속하냐? 죄악에 속했다. 죄악에 속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악이 가득가득 차있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동은 우리 마음의 결과란 말이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거기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과 미움이 있으면 항상 악과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속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 또한 이렇게 믹스가 안 돼. 아,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두움이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빛이든지 아니면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악은 어두움에 속한 것이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근심과 걱정과 저주와 사망으로 차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이야, 어둠. 여러분 한번 봐봐. 캬바레가 대낮같이 해놓고 춤추는 데 있어. 안 가봐서 모르냐? 캬바레 술집, 음란 방탕. 이 죄악이 있는 곳은 다 어두워요. 어두운 데서 다 죄악이 행해지고 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빛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생명의 빛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 빛이란 말이에요. 참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란 말이죠. 우리를 영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이 예수님이시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 이 빛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빛이야. 또 바로 이 빛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자유하게 돼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한 이 빛은 심판을 의미해요. 바로 어둠에 대한 심판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다 사라지거든요. 바로 이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 앞에 거짓은 다 드러나요.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빛 앞에서 다 드러난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일평생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환하게 밝히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항상 빛 가운데 거하라고요.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서는 사실 죄를 잘 못 지어. 그런데 어두운 데만 가면 사람이 다 돌변해요. 행동 자체가 바뀌어버려. 밝은 데서는 얼마나 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걷는 것도 말이지. 그런데 어두운 길을 갈 때는 뭐 지 멋대로 갈짓자로 걷고 말이지. 엉망이 된단 말이야. 자, 예수님의 이 빛, 평화여 기쁨이여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모든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정오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죄악의 어둠들이 다 물러가 버리는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점차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순간에 사라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한 순간에 내가 변화된다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상에 당연히 빛이 되어야 된다. 당연히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태양빛이 여러분 빛이 태양빛 외에도 무슨 빛이 있어? 밤에는 무슨 빛이 있어? 달빛이 있잖아. 여러분이 알란가 모를란가 이 달빛은 발광체가 아니야. 발광체가 아니고 무슨 체라고 그래? 반사체? 확실해? 너 되게 똑똑하다. 맞는 것 같아. 반사하는 거. 자, 이 달도 그렇게 크고 이 온 지구를 다 비춰주지만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나타내지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거야. 반사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누구냐?
바로 이 달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 빛을 나타내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어두움이란 말이야. 그러나 빛 대신 찬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어. 우리가 그 빛을 이웃에게 형제에게 온 세상에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 있어요. 그래 한마디로 뭐냐, 찬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어떤 선행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어떤 업적도 이거 다 거짓이요, 외식이요, 허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듭 우리가 배우겠지만 의라고 하는 거,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거 세상 사람도 의를 행한다고 그래. 불교에서는 불교의 의로움이 있고 뭐 공자는 공자의 의로움, 남녀 호령 깨끄러 해는 깨끄대로 의로 뭐 다 의로움이다. 근데 그 의가 아니다 이 소리야. 의로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떤 의로움이라는 것도 다 외식이요,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의가 아니다 이 소리지. 자, 오늘 우리가 찬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선행을 이루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게요. 1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람이 주를 믿어서 하나님을 주지 아니하고 등경에 있나니 그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주시느니라.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 뭐라고? 여기도 말이라고 안 했나? 자, 말이라고 하니까 어떤 애들이 그래요. 아니 왜 말 뜨거우라고 왜 자꾸 말 밑에다가 등불을 갖다 놓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지금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냐? 여러분, 말이라는 건 여기서 horse가 아니고 우리가 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신세대 사람이라 잘 모를 거야. 우리 어릴 때는 이 살을 사러 가는데 나는 참 그 우리나라 말이 말이지 너무너무 재밌는 게, 우리 어릴 때는 살을 사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뭐라고 그러지 않아? 살 팔러 간다. 살 한 대 팔아 올게 이래. 나는 참 희한해. 경상도 말이 그래. 살 팔러 간다. 살을 팔면 이게 셀링이잖아. 근데 그게 산다는 의미야. 이 경상도는 희한하게 말이 거꾸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살 팔러 간다 이래. 살 사러 가는 살 팔러 간다. 근데 이 살을 팔러 가면 이 살가게에서, 요새같이 이렇게 포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살을 사러 가면 내가 애들 보고 야 너희들 내일 꼭 도시락 사와 이랬더니 나보고 그래. 어느 가게에서 사요 이래. 집에서 싸우란 말이야. 이게 상시옷이 안 돼요. 이게 내가 평생 살면서 상시옷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고 가 안 돼. 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내가 그래서 내 이름이 이은태잖아. 지금도 가서 이름을 성함이 어떻게 돼? 이은태입니다 이러면 전부 다 응태로 적든지 아니면 언니 할 때 은자로 적든지 제대로 적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 요즘은 내가 오래전부터 물어보면 이름 뭐예요? 그러면 이자하고 은행할 때 은, 은행할 때 은 하면 알아들어. 태양할 때 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참 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관계하게, 너희 한번 생각해봐. 평생 60이 다 돼가도록 내 이름도 하나 발음 못하는데 그것도 모국어로. 근데 내가 여기서 영어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느냐 너. 이건 정말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하루 종일 영어로 회의하고 야단칠 거 다 치고 못하는 게 없잖아. 이게 얼마나 기적이야. 놀라운 기적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살을 이제 팔러 가면
살 한 대 주세요 이러면 이제 줄에 이제 한 대 아니면 한 말 이렇게 받아서 한 대는 이렇게 네모난 조그만 통에 이렇게 해서 싹 위를 또 끌고요. 푹 담아서 탁 끌어가지고 한 대 이렇게 봉투에다 담아줘. 한 말 주세요 하면 굉장히 이제 부자들은 한 말 샀어. 우리 맨날 한 대씩 사 먹었는데 이 한 말은 이렇게 큰 통이야. 이 나무로 된 큰 둥근 통인데 거기다가 살을 계속 퍼담아가지고 위를 탁 이렇게 걷어내가지고 그게 한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말이라고 한단 말이야. 말. 이렇게 둥근 나무로 된 통. 그게 이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다 넣으면 빛이 비치겠어 안 비치겠어? 안 비친단 말이야. 누가 어떤 바보 멍청이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어? 말 위에 둬야지. 어? 말 위에 둬야지 빛이 비쳐가지. 안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빛을 비추지 못한다. 그래서 빛은 항상 빛의 위치는 어디냐면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말을 마가복음 4장 21절에는 평상이라고 표시했어요. 평상. 평상은 또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어. 시골 가면 옛날에 이 마루가 집에 이렇게 마루가 붙어있고 그 마루 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쉬는 그런 그러니까 포터블 마루가 있어. 포터블 이동하는 마루 그걸 이제 평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등불을 켜다가 그 밑에다 놓으면 빛이 나가겠느냐. 그 말로 또 평상으로 표현하는데 이 뭐 침대로 생각하면 돼. 침대 같은 거 나무 침대 이런 거. 자 그래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말 그래서 이제 빛은 첫째로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빛이 존재하는 성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빛은 항상 위에 있잖아. 지금 이 빛이 밑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 자겠지. 빛은 초월적인 존재다. 빛은 절대 어두움과 타협하지 않고 어두움과 함께 할 수도 없다. 그때 빛은 항상 높은 곳에서 고고하게 빛의 자리를 지켜줘야 돼. 근데 빛이 만약에 어두운 밑바닥에 와서 있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으로서 항상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단 말이야.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스탠드 하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 있는 죄인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빛이 항상 높은 데서 모든 어두움을 비춰주듯이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듯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 빛. 우리는 빛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하는데 아무 욕이 없고 모두가 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좋아한다면 여러분 섬싱롱이야. 섬싱롱이란 말이야.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욕을 먹게 돼 있어. 비난받게 돼 있고 왜냐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 미워해서. 자,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일서 3장 13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해보자.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워한단 말이야.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성경에 또 나와있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빛으로서 진리를 품고 진리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들고 여러분 그렇잖아.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 이제 한번 직장생활 해봐. 직장에서 그 믿지 않는 무리들 속에서 내가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타협하나. 회식이라는 회식은 다 술자리고 말이지. 한국은 어쨌든 이게 술이 안 끼면 이 대화가 안 되는 나라야, 대화가. 요즘 모르겠어. 얼마나 변했는지.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만. 술자리가 아니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였다 이거지. 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한국을 떠난 지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거기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가지였다고 욕하고 말이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말이지.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이지. 이만큼 우리가 빛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 말이야.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가 팔복에서도 배웠잖아. 누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마지막 절이 어떻게 돼 있어?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선조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같이 고통받았다. 박해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이게 너희 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핍박받음으로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생명을 내놔야 돼. 어떤 데는 생명을 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빛과 같이 높은 데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협하고 죄악에 살아갈지라도 꿋꿋하게 더러운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빛으로서. 또 빛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빛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숨기는 것이 없어. 비밀이 없어. 빛 앞에서는. 아무리 숨기려고 비밀리에 하는 행동도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죄악을 지어도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자백해라. 회개해라. 너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주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모든 악한 것에서 너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그냥 뭐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자백해라.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죄가 얼마나 있어. 내가 볼 때는 뭐 영장냥냥냥냥냥 하루 종일 해서 1%도 안 드러나. 우리 죄악이. 그만큼 우리 죄악이 많은 거야. 나만이 아는 죄.
나만이 아는 숨겨놓은 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앞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 하나도 없어요. 어? 다 드러난다. 어? 그래서 너희가 빛의 삶을 살려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어? 빛으로 살려면 어두움과 하나 되면 안 된다. 어?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오히려 너희 삶 속에서 주위에 있던 모든 죄악이 다 물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모든 죄악이 사라져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모든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들, 부패하는 것들, 이것이 다 방지가 되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직장에도 학교에도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정화되는, 모든 죄악과 불의와 더러움들이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라. 성경 그 이야기를 하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더 어두워져 버려. 이게 지금 문제라 이 소리야. 얼마나 안타까워. 죄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 얼마나 욕을 얻어먹어. 이번에도 보니까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부모들이 가슴이 찢어지고 그 고통을 누가 감히 상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 당해본 사람은 한 달이 넘도록 바다를 바라보고 하루 종일 앉아서 목이 터져라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는 시신이라도 좀 돌아와주면 더 이상 바람이 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눈물 짓고 고통받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 빛이 돼야 돼.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소망을 주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요. 한기총에 무슨 뭐 부회장인지 나발인지 이 목사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왜 가난한 애들이 말이지 경주 불국사나 갈 것이지 제주도 가다가 다 죽었냐고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소리야. 그리고 또 무슨 불국사 절에는 왜 가? 이게 제정신이냐 말이야. 이게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냐. 그러니까 무슨 뭐 개덕교니 뭔 놈이 뭔 저 지역의 천원놈 뭔놈 막 댓글이 막 그냥 막 전 국민이 다 댓글을 달고 욕을 해제기고 말이지. 이게 빛으로서 빛으로서 삶을 살지 않고 말이지.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들의 아픔과 같이 하고 이 컴패션, 긍휼이 여기는 자 그들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키워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말이지. 비아냥거리고 말이지. 지금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냥 나라를 시끄럽게 한 이 사기꾼들 잡힌 거 보면 거의 다 교회 집사 장로 뭐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제 뒤에 다시 빛의 사명을 또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빛으로서 죄악에서 머물면 안 된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빛으로서 죄악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 빛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비춰줘요. 빛바 예쁜 애만 비춰주고 안 예쁜 애는 안 비춰주고 그게 아니잖아.
근데 이 카메라를 보니까 이놈들이 방송국에 보면 꼭 예쁜 사람만 비춰져요. 아주 나쁜 애들이야. 그거 보면 꼭 이렇게 그 관중석에 보면 꼭 좀 예쁜 사람이 있어. 그거 갖다 비춰주고 말이지. 그 이 빛은 누구 가릴 것 없이 동일하게 비춰주는 거야. 똑같이 비춰줘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에게 비춰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죄인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 이며 역사의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이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해. 그래도 아직 마지막 희망은 있다. 그 마지막 희망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만 비춰준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빛을 안 비추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져 좌절과 낙담과 괴로움이 소망과 희망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절망적으로 죽어가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절망이 기쁨이 되도록 소망이 되도록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기쁨과 소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한마디 생명의 진리의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이 빛은 능력이 있단 말이야. 빛이 뭐라고 해서 말 진리라고 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던져준 이 빛의 한마디가 영혼을 살린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프렌즈 데이로 여러 장학관에서 외국 아이들을 불러서 그렇게 먹이고 또 이 말씀으로 이 또 이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막 걸어가면서 열심히 그 생명을 빛을 전해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보고 굉장히 내가 감동을 받았어. 그래도 뭐 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금요일날 여기 중국 애들이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거의 안 왔네. 밥만 먹고. 어쨌든 계속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가지게 되고 막 그냥 온만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얼굴이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환하게 피어지.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돼. 근데 환하게 피는데 그리스도인이 오면 그냥 얼굴이 찌그러지고 근심 걱정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빛으로 살아. 빛으로 살아. 이 빛의 또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요. 성경 그래서 등불로 표현해서 등불. 등불. 여러분 이 등불은 뭐냐? 옛날에 이제 등불은 이 기름을 넣고 심지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게 이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이면서 다 타버려요. 빛을 바라고는 다 타버려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초가 봐. 촛불에다가 불을 켜면 초가 다 타서 녹아내리면서 빛을 바라고 자기는 없어진단 말이지. 바로 우리의 희생 없이는 내가 죽지 않거나 절대로 빛을 바랄 수 없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직과 내 이기심과 내 모든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질 때에 비로소 거기에 빛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조금이라도 내 이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빛의 역할을 못해요. 내 것은 다 버려야 돼. 물질도 태우고 시간도 태우고 그 어떤 귀중한 것도 다 태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여기 와서 참 많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으로 사실 여러분 이 목회가 참 보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힘든 목회예요. 처음에 여기 아무리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준비된 자를 뽑는다고 해서 뽑아놔도 여기 딱 도착하는 날 아이들 모습 보면 그 충격은 말로 못해요. 이거 뭐야, 자기 소개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얘가 걔 맞아?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애들 오고 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야, 걔 맞냐? 일단 뭐 얼굴부터 다르니까. 사진에 있는 얼굴하고 실물하고 이거는 뭐 완전히 딴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충격. 내가 말이지. 여러분 몇십 명이 돼도 불과 얼마 전까지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 오기 전에 내가 이름을 다 외웠어. 사진 보고 다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내가 한번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기뻐하겠나. 그래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사진 보면서 이름을 다 딱 도착한 날 한 명도 안 왔어요. 내가 외운 애는 한 명도 안 온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무리 비슷한 애를 찾아도 없단 말이야. 그 나중에 면접할 때 딱 보고 걔를 보면 야, 너 누구야? 내가 지금 누구 불렀는데 왜 네가 왔어? 전혀 이렇게 가식적이고 뽀샵인지 뭔지 해가지고 멀짱각도 해가지고 말이지. 고개를 숙여 제껴가지고 찍어가지고 실물은 보면 두 배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생활하는 모습 보면 언어부터가 말이지. 자기 속에서 보면 막 너무너무 진실하고 거룩하고 막 이래 기대인데 어머 말하는 것부터 이건 뭐 깡패가 왔는지 뭐. 근데 참 그런 아이들이 처음에 예배 시간 오자마자 한 2시간 예배 드리니까 한 곳에 20분 드리다가 미치는 거지. 막 그냥 고통스러운 얼굴이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속에서 막 레지스탕스가 불타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뭐하나 막 그냥 괜히 와가지고 막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는데 막 속에서 막 끌고 있어.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예배를 사모하고 말이지. 얼마나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고 막 남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요. 두 시간 예배 드리는데 뭐 예배를 사모하는 젊은 애들이 어딨나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러네요. 실제로 예배 시간 그리워하고 말씀 그리워하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몇 명은 계속 가는 날까지 주무신 애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보람을 가져요. 그래. 그리고 이제 좀 설만하면 6개월 되면 이제 좀 알아서 일 좀 하고 알아서 좀 척척 하나 싶으면 또 다 가버려. 또 새로운 또 사기꾼들이 또 와가지고 또 그것도 변화시키고 고쳐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벌써 몇 했냐. 30번을 이짓하는 거야. 또 훈련시키고 또 보내고 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서 변화된 그대로 빛으로서 한국 가서도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나한테 항상 가기 전에 편지 쓸 때 대부분이 그런 편지를 썼어. 혹시나 한국 돌아가서 또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갈까봐 너무너무 걱정.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안 돌아가게 끝까지 이 신앙 지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편지가 정말 많이 애들 편지 속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빛으로서 여기서는 그래도 여러분이 상당히 빛 가까이 가고 있어. 많은 아이들이 자기를 태우고 있잖아. 외국 영어들 위해서 어제도 보니까 참 정말 열심으로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아껴서 맛있는 또 요리를 해서 하나라도 그 아이들 더 먹이고 말이지. 사실 뭐 처음에 대부분이 여기 올 때 어떻게 하면 영어 좀 많이 해가지고 막 마오리 정도는 돼서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영어 공부할 시간이야 돼서 맨날 기도해, 맨날 예배, 뭐 맨날 무슨 미팅 뭐 처음에는 막 못 견딘데 서서히 변화돼가는 거야. 다 태우는 거야. 자기를 다 태워버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세상적인 기쁨도. 그래, 복음을 위하는 일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태워야겠다. 다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빛의 삶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6개월로 끝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때는 거의 한 내가 볼 때 5, 6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한국 가서 다시 원 상태로 할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한국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기도회를 가졌어. 매달 기도회 가지고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또 헌금해가지고 여기 성경도 사보내고 이곳에 필요한 것들 사보내고 말이지. 또 지네들이 또 노방전도 뭐 그 더운 여름에 냉커피 타가지고 말이지 청계천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냉커피 나면서 전도하고 말이지. 너희 선조들은 그랬어. 그런데 이게 몇 기부터인가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슬슬 없어지더니 뭐 이젠 하나도 없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아. 여기서 빛으로서 훈련받았던 것을 그대로 한국 가서도 빛의 삶을 살아간 거냐. 끝까지 자신을 태우고 빛은 뭐냐 자기를 태우는 거다. 끝까지 자신을 태워.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말이지. 내 건 하나도 내놓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일평생을.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나 자신을 피워.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웠다. MT. 완전히 내 자신을 다 태워버려. 아무것도 없어. 자존심도, 내 기쁨도, 내 쾌락도 다 태워버리고 빈손으로.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빛의 삶이란 말이지. 시간이 없어서 빠른데 빛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어둠이 짙어갈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거. 여러분 별이 언제 제일 빛나는지 알아? 가장 깊은 밤중에 한밤중에 빛이 얼마나 별들이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낮에도 여러분이 별이 안 떠있는 게 아니라 다 떠있어. 낮에도 다 있어. 안 보이잖아. 그러나 어두울 때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비친단 말이야. 이 말이 뭐냐. 밤이 깊었다는 것은 아침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울수록 빛을 바란다는 것은 죄악이 관련할수록 더 죄악이 깊은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밝게 빛나야 된다 이 소리야. 눈에 보이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볼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악이 깊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너희는 더 밝게 빛나야 된다. 빛을 발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 빛은 지혜요 사랑이요 화평과 기쁨이요 바로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또 빛의 특징은 뭐냐? 빛은 구부러지지 않아요. 빛이 야 장애물이 있다고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빛 나는 이 세상에 하나도 못 봤어. 빛은 항상 곱게 가는 거야. 무엇이 있어도 곱게 가. 그래서 이건 뭐냐? 바로 우리는 빛처럼 타협하지 않아야 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내 이기심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생명을 걸어야 된다. 생명.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강직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자,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얘기하는데 오늘 결론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너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비추느냐? 어떤 모습으로 비추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야. 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는데 무엇으로 비치게 하냐? 무엇으로 비치냐? 착한 행실로. 굿 디즈. 착한 행실로. 우리가 보여주는 이 착한 행실을 누가 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해라?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뭐 복음 전하는 거 듣고 그런 말씀이 아니야. 복음 하나도 안 전해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면 일평생 성경을 천독을 하고 금식을 말이지. 40분, 40일 금식을 100번을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소용없어. 오늘 우리가 빛으로서 나타나는 길이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 속에 착한 행실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란 말이야. 너희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외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믿음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왜 다 같이 안 읽어? 안 떴어? 자,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Good deeds. Good work. 다 같은 말이야.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야. 선한 일. 선한 일 하지 않고 말이지. 입만 살아가지고. 평생을 입만 살아가지고. 남 정죄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말이지. 교회 분란이나 일으키고 말이지. 목사들 설교나 평가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너 바리새인이 뭐야. 행함은 없으면서 그냥 말로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이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삶 속에 선한 일을 행함이 없으면 착한 행실이 없으면 이거는 빛의 삶이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어두움에 있었어.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빛의 자녀는 뭐냐?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착함, 의로운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거짓이란 말이야. 거짓. 한 절 더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거기 없나 보다. 내가 안 좋나 보네. 내가 그렇게 잘 들어와.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다시 따라해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뭘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나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나며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건 내가 줬나? 내가 추가로 분명히 준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정정해서 준 걸 안 뺐나 보다. 이건 내가 집어넣었는데 처음에 걸 뺐나 보네. 자 한번 보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잘 들어 내가 읽을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라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이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이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 여러분 이게 빛의 삶이란 말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빛이라는 걸 보여주느냐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행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들 입술에서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빛의 삶이라는 거야. 나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도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많이 알아. 성경을 이론적으로 따지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똑똑한 애들 많아. 목사보다도 더 성경 많이 아는 애도 있어. 여러분 그게 뭐 하나도 소용없어요. 뭐. 하나도 소용없어. 요새 인도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화형을 당하고 내가 어제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엉덩이로 맞아 죽고 한 마을에 300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지네 힌두교로 개종하지 않는다고 불을 다 질러고 죽여버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더라고. 근데 뭐냐면 그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만약에 나에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환란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저들보다 더 강건하게 죽을 수 있을까 참 괘씸처리다. 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정말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전가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나 그거밖에 모르는 그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내가 저 사람보다 과연 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많은 의식적인 행위를 한다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그걸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몸으로 보여야 된다. 마음으로. 이렇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도 하나 못하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믿는 자가 왜 없어요? 어? 한국에도 천만이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어? 예수님이 보실 때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 소리지. 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 내 삶 속에 선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야. 어?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어? 예수님이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 어?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라. 그 의에 대해서 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 돼. 그래서 야고보서는 내가 정말 야고보서도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 말은 완전히 성경적 교류와 배치되는 말이라고 한때는 이 야고보서를 등한시하고 배척했던 그런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야고보서나 로마서나 똑같아.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못 얻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한 거 뭐냐. 정말 너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너희 삶 속에 행함이 없느냐 이 말이란 말이야. 너희가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 삶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행함이 너희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여러 이야기하면 내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치신 그 선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지 몰라. 나는 교회 다닌다고 끄떡거리고 나오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다 사기친다 이 소리요. 믿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이거야. 도대체 뭐가 믿음이야? 아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냐 이 소리야. 그런 값싼 믿음을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하고 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단 말이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깊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야. 믿음은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짓된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잘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인데 내가 몇 절만 여러분에게 읽어줘요.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특히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 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듣는다. 이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하나님만이 유일신인지 믿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느냐. 그거는 귀신도 다 안다. 귀신도 그거는 다 믿고 떠든다. 그런데 그걸 뭘 이야기냐. 지식적으로만 다 알고 아무 삶에 행함이 없는 이게 바로 허탄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24절부터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야. 핵심이야.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이 말씀은 같은 말이다 이거야. 결국은 같은 말이야.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너희 믿음 속에 행함이 있다. 행함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셨다. 이미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빛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 어거스틴이 30이 넘도록 죄악의 길에서 방탕의 길에서 그렇게 폐인으로 살다가 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가 거꾸로 졌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13장 12절부터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자, 죄악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다 벗고 어둠의 뭐냐 죄악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어둠의 요소인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행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건 뭐냐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살아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모든 육신의 일을 다 물리치는 그 삶을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다 못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지 몰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다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춰서 세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걸 봐야 돼. 항상 저 사람이 나를 만나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꼭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빛의 삶이라면 다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